혈압을 잴때 여기서 재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혈압을 재요? 혈압이란 게 뭐예요? 피의 압력이다는 얘기인데, 피는 심장에서 뿜어냅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면 혈관을 통해서 피가 쫙 이제 돌아요. 그런데 심장이 피를 세게 뿜으면 혈관이 피로부터 받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게 뿜을수록 혈관은 압력을 더 세게 받죠. 그렇죠? 심장이 피를 안 뿜으면 어떻게 돼? 아무런 압력이 없어요. 그안 뿜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심장이 계속 피를 뿜어줘야만 됩니다. 그 심장이 피를 뿜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의 그 생체 전자파, 심장을 통과하는 생체 전자파에 특별한 그 스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번쩍번쩍할 때 심장이 콱콱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 생명이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심장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나가버리면 심장이 못 뛰죠.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피를 뿜을 수 없죠. 그러면 혈관에서 피로부터 받는 압력을, 그렇죠? 압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혈압제도 혈압이 0이야. 안 나와.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 몸에서는 이 심장이 피를 뿜는 그 강도, 세기, 압력을 심장에서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내가 비탈길을 올라간다. 그러면 피가 더 많이 필요해요. 어디에? 근육에. 그렇죠? 그래서 다리 근육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야죠. 그러면 심장이, 그러면 이제 생명이 다리로 피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더 세게 뭐 해요? 세게? 수축한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한다. 그래서 심장은 수축과 그다음에 뭐? 이완, 확장. 수축과 이완, 즉 확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약 5000cc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5000cc. 예. 그런데 그 5000cc가 그 혈관이라는 그 소위 순환계 속에 딱 가두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혈압이 제일 높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어요? 심장이 팍 수축하는 순간이 제일 높은 혈압이에요. 그 혈압이 언제 제일 낮겠습니까? 예, 수축할 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수축할 때는 정문으로 안문으로 피를 쫙 뿜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완할 때는, 확장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문을 닫아야 됩니다. 안문을 닫고 뒷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뒷문을 열어가지고 확장을 하면 보냈던 피가 어떻게
예,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니까 혈관에 있는 피의 양이 어떻게 훨씬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혈압에 두 숫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좀 무식한 표현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심장이 수축했을 순간에 가장 높은 혈압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심장이 뭐 했을 때? 이완했을 때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 확장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우리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실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물론 수축기 혈압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완기 혈압에 우리 의사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이완을 잘 할수록 혈관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피가 많이 심장으로 돌아올수록 이완기 혈압은 떨어지죠. 그렇죠? 왜? 피가 심장으로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혈관에는 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혈압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 혈압을 재보니까 이 이완기 혈압이 안 떨어져. 이완기 혈압이 별로 안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가 심장으로 충분히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피가 혈관에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완기 혈압, 밑에 혈압이 너무 높다는 말은 심장이 이완을 확장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기 혈압 밑에 거, 이완기 혈압이 정상이 아니고 높다는 얘기는 심장이 확장, 이완을 잘 못하는 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이완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게?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다. 심장이 이완을 잘 못한다. 심장이 충분히 늘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은 심장이 유연성이 어떻게 떨어졌다. 유연성이 떨어졌다.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무식하게 표현하면 심장이 굳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굳은 사람이 이 심장이 잘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혈관을 동맥혈관이라 그럽니다. 동맥혈관도 많이 뿜어내면 그 혈관이 어떻게 확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동맥이 굳어지면 그 동맥이 굳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동맥 경화라고 그러죠. 굳어지면 이 혈관이 확장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혈관이 확장을 잘 하면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혈관이 어떻게 동맥경화가 와서 굳어지면 이게 심장은 피를 많이 뿜으려고 해도
이게 확장을 안 해주니까 심장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양의 피를 뿜기 위해서 심장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 잘 되는 혈관이면 즉 동맥경화가 없어서 유연한 혈관이면 그냥 적당히 뿜어도 피가 슉슉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동맥경화가 와서 이게 굳어지면 적당히 뿜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되니까 피가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니까 심장이 수축을 더 뭐예요? 더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올라가야 될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 높아졌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혈압이 올라가야 피가 충분히 뭐예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고갯길을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수축을 세게 해서 피를 더 산소를 더 이 근육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비탈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 이 다리 근육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요. 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탈길로 올라갈 때 오늘 이제 비룡폭포를 가는데 비룡폭포는 적당히 비탈이 있어서 참 아주 적당해요. 하는데 그 혈압이 조금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 비룡폭포를 가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야 될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동맥경화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올라가야 될 뭐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그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 이유가 병이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 혈압의 치료는 자꾸 혈압을 치료하려고 그래. 그 혈압을 약을 줘가지고 어떻게? 약을 주면, 이제 혈압약이 들어가면 심장이 세게 피를 뿜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뿜지를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을 때 먹으면은 피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심장을 억제 약이 심장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하니까 몸 컨디션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자꾸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혈압 자체를 자꾸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당뇨병 공부하셨잖아요.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운동 부족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가 자꾸 막히니까. 그 세 가지가 주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인종의 그 스위치의 덮개가, 이제 덮어져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둔해지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그 당뇨약만 자꾸 먹고 있으면 그리고 계속 운동 부족에다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고지방 식사를 먹고 있으면 당은 어떻게 조절되지만은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당뇨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당뇨병은 그 자체는 낫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혈압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그러면 대개 네 가지 유형의 고혈압이 있다. 첫째,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다. 중추. 중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중추. 뇌입니다, 뇌. 뇌에 문제가 있다. 우리 뇌에 혈압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났다. 그럼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높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건 여러분 막 잊어버릴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성 있습니다. 신장성. 신장 콩팥입니다. 그렇죠?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콩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주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가 않죠. 그러면 그 콩팥에서 노폐물을 빨리 더 효율적으로 걸러게 하기 위하여 심장이 콩팥 쪽으로 피를 어떻게 더 많이 보내야죠. 그러려면 피를 더 많이 수축을 더 많이 뿜어내야지.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콩팥이 안 높으면 여기 나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인성 고혈압. 자, 중추성도 아니고 신장성도 아닌데 심인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턱 만나서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도 아, 이 사람은 혈압, 그 사람 혈압계나 높겠더라. 그렇게 충분히 인상이 벌써 여기 고혈압 딱 써놓은 거죠. 그런 사람 뭐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항상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막 입만 열면 뭐요?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심인성 고혈압.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확실한 고혈압.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고혈압은, 현재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이고, 생각이 안 나.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예, 본태성. 본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로 쓰면 본. 본래 그런 거래요. 본. 본. 그 다음에 본태성. 그 이게 뭐냐면은 뭐 본태성 고혈압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창하고 유식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처럼 무식한 병명이 없어요. 본래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본래 그렇대. 본래 그런 거야. 그 말은 원인을 모른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거를 essential hypertension 그래가지고 본질적 고혈압이다.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사실상 원인 불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하죠.
왜 그러나 원인이 없는 병이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인만 찾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심장이 굳었다, 유연하지 못하다. 이게 좀 더 의사들에게는 골치 아픈 겁니다. 심장은 왜 굳어요? 심장은 심장 안에도 모세혈관 같은 것이 아주 잘 퍼져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심장 안에요. 그 심장에 여기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수도로 치면 메인 파이프죠. 이제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왼쪽 팔, 오른쪽 팔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에 가지가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나지 않고 이게 심장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혈관처럼 그렇게 쫙 가지가 아주 그물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관상동맥이고 보세요 여기 모세혈관들이 쫙 있잖아. 그래서 이 모세혈관들이 심장 벽 안에 잘 발달돼 있는 사람들의 그 심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심증이라는 말은 가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모세혈관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사람들. 모세혈관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탈길을 올라간다든가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았다든가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심장이 세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세게 수축을 하려면 심장 자체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모세혈관망이 엉성한 사람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하고 뻑뻑하게 느끼는 어떤 사람들 표현은 코끼리가 자기 가슴에 발을 올려놓고 그런 거를 협심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관상동맥이, 그래서 관상동맥으로 나가는 이런 모세혈관들의 그물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협심증 안 걸리고 심근경색도 안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잘 발달시키려면 이 심장 근육 안에 모세혈관망을 잘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뉴스타트면 돼요. 네. 하여튼 뭐 어떤 병이 나오더라도 대답은 뭐예요? 뉴스타트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진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혈관망이 엉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엉성하면 협심증이 잘 옵니다. 삼겹살 먹는 사람들, 튀긴 음식,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적혈구들이 산소를 운반한 적혈구들 서로 어떻게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삼겹살 잘 구워 먹고, 또, 아침 이슬도 이제, 탁, 몇 장 걸치고, 그러면 이 기름기가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모세혈관 안에 지방이 꽉 생깁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해져서 이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복적지근하고 골이 띵해지고 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와 하다 보면 그냥 뇌나 이 심장의 어떤 혈관 부분이 꽉 막혀버려. 그럴 때를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이라고 부른다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심장이고, 이게 대동맥이고, 여기서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동맥을 떼서 딱 잘라보면, 건강한 동맥은 이렇게 3층이 됐어. 벽이, 동맥 벽이. 이렇게 여기 동맥 내벽, 안벽이고, 그 다음에 중간벽은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이 유연하게 잘 섞여서 이게 확장도 할 수 있고 수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맥 외부층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엔 지금 혈관이 깨끗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름기 고지방 식사에다가 술에다가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여기 이제 혈관인데, 여기 이제 저 빨간 거는 적혈구, 이런 것들은 백혈구, 이런 거는 이제 T세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가다가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쌓여 쌓이면은 자꾸 이 동맥이 넓어지겠어, 좁아지겠어, 네,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이 쌓였던 콜레스테롤이 화산 터지듯이 쭉 갈라지면서 이 안에 있던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확 나와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마개를 막듯이 혈관을 꽉 막아버려요. 이렇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심장에 일어나면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뇌혈관에 일어나면 뇌경색. 그럼 보세요. 이게 꽉 막히니까, 이후에는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하잖아. 그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그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해보고, 그, 이 관상동맥,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가지에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맥혔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맥힌 사람은 90%가 맥혔다. 50%가 맥혔다. 그래서 한 60% 이렇게 맥히면,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맥히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요. 네, 예, 네. 풍선, 네? 혈관 확장술이란 걸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 경화 와서 혈관의 직경이 아주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을 집어넣어요. 바깥에서 기술 좋아요 요즘 그런 기술은 뭐 기똥차게 발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풍선 조영술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혈관이고 혈관이고 여기 이제 쌓인 게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쌓이죠.
여기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이제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강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풍선이 있고 그 풍선 외부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소위 타이타늄 금속으로 만든 그런 그물망인데,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요 부위에 딱 왔잖아요. 이 풍선이. 그러면 바깥에서 그 풍선 안으로 팍 물을 집어넣습니다. 쫙 집어넣으면 그 풍선이 어떻게 해? 물 때문에 부풀잖아요. 그렇죠? 부풀면 이 이렇게 좁아져 있던 동맥이 어떻게 해? 강제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죠. 강제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이 동맥 안에 그 좁아진 동맥 안에 벽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집니다. 네, 찢어져. 그 찢어져서 너털너털하면 큰일 나. 그래서 그 너털너털하지 않도록 이 금속 그물로 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예, 언덕을 깎아서 고속도로를 만드니까 이제 절벽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흙이 잘, 너털너털 잘 무너져 내리겠죠. 그걸 못 무너져 내리도록 어떻게 철망을 쳐서,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다가 예, 토목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대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시술을 끝나면 이제 물을 빼고, 이제 이거는 관은 도로 빼버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덜너덜한 것이 너덜너덜하지 못하도록 탁. 그렇죠. 이런 기술을 이제 이런 거를 스텐트를 박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스텐트를 박는다고 다 끝남는 겁니까? 여기에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제거되지 않으면,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 스타트 안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뉴 스타트 하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스타트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간에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잘 켜지면 이 HDL이 생산돼 가지고 이 HDL이라는 물질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쌓인 콜레스테롤 있죠? 그거를 살살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동맥 경화도 자연 치유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 환자 지금 동맥 경화에 걸려 있는 환자가 그 동맥 경화에 걸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HDL이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HDL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그 HDL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안 켜진다는 말, 꺼져 있다는 말이야. 그 결국 다 유전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꺼져 있는 HDL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돼. 그럼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뉴 스타트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다,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쳐주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뭐,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왔건,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왔건, 어디에 왔건 다 뉴스타트만 하면 HDL 유전자가 켜져서 HDL이 생산이 되면 온 몸에 이 HDL이 가서 쌓인 콜레스테롤을 뭐요? 다 녹여서 없애줘요. 그렇게 우리 몸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치유 프로그램,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다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운동도 안 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기름기 있는 음식, 삼겹살 뭐 이런 거, 튀긴 음식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운동도 안 하죠. 그러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자꾸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혈류가 돌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안에 있으면 피 속에 있으면 그 중성 지방하고 피가 너무 끈적거려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혈관 벽에다가 어떻게 일단 자꾸 쌓아야 돼. 그 쌓다 보니까 이제 동맥경화가 오는 거고 동맥경화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다 그냥 그 연쇄 반응으로서 자연이 다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건다 뭐예요? 다 한통속이야. 그래서 그 병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그 잘못된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식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쌓아야 되니까 그때는 또 LDL, 여기 보면 L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걸 자꾸 싼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피 검사를 할 때, HDL, 도 측정할 수 있고 LDL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 전에는 이제 LDL이 높았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건강식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LDL이 높든 LDL 떨어지고 낮아 있던 HDL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떨어지고 혈압도 다시 정상화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돼서 여기 앉아 있는 이 아가씨가 그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아가씨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하신 현상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혈압 고치려고 온게 아니라 고쳐 가지고 왔어. 아시겠죠? 고쳐 가지고 이제 어디 친구가 어디 갔어요? 어디 저기 이쁜 친구 데리고. 뉴스타트 가면 다 낫는다. 그 보세요. 그럼 참난 혈압 떨어지고 뭐 지금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믿을 주자니까. 오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몸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태성 고혈압으로 돌아갑시다. 왜,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 자체가 나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참 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하면 정상 혈압은 자기 나이에다가 나이 77세 나이에다가 뭐를 더하면 된다? 90을 더하면 이게 정상 혈압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은 167이야. 말도 안 되지. 정상 혈압을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다고 배웠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추정을 했냐면은 77세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이상구의 혈압은 167이 아니라 뭐예요? 120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예요? 뉴스타트 안 하는 경우고 이거는 뉴스타트 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혈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혈압을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 첫째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좀 받았다. 마누라하고 말다툼을 했다. 참이, 남편들은 마누라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마누라들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우리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맨날 주고받고 살아요? 응? 우리가 다 뭐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 조건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무조건적이 되도록 노력하면은 그건 아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이 스트레스가 그때 그제서야 해결되죠.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짜게 먹는 거. 짠 음식. 매운 음식. 네? 왜 짜게 먹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 지난 시간에 당뇨병 강의를 할 때 피가 짜진다. 피 속에 당이 너무 많다. 피 속에 매우 맵게 하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분이 그렇죠. 주위 그 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탈수가 돼 가지고 피 속으로 수분이 그 피 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은 혈압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를 하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모세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가, 뭐 심장이 어떻게 피를 더 세게 뿜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편적인 누구나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러고 산다고 해서 다 고혈압 환자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혈압이 120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128 이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사들이 고혈압이라고 규정할 때는 145로부터 이제 규정하거든. 그리고 아래 것이 이완기 혈압이 90. 이제 이상 올라갈 때 아, 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128 이 정도 돼 가지고는 혈압약 먹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상으로 쳐 줍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 너무 짜게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혈압이 128에서 132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디립다,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그때 138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140은 안 됐잖아, 아직.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대충 이 138까지만 올라갔다가 금방 또 돌아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나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 올라가는 정도가 뭐예요? 더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옛날, 나이 40, 50 이전에는 138까지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뭐예요? 또 다시 130, 125,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이제 50 이후가 되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더 빨라서 140, 142, 이렇게 이제 소위, red line을 뭐예요? 지나가.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부르시는데, 또 젊을 때는 금방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잘 정상으로 안 돌아가. 이제 이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는, 140 이상이 되는 것이 그냥 보통이야. 그렇게 될 때 이제 고혈압 환자가 됐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먹고도 140 이상을 안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지만 마치 원인이 뭐예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 나는 괜찮더라. 140 이상 안 올라가던데 뭐 하나 아, 스트레스 받고 짜게 먹고 삼겹살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랬는데 뭐 혈압 재 보니까 뭐 138이 돼. 내가 누군데? 이러고 사는 거 젊을 때나.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50 이후 이제 60이 가까워지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혈압이 146이네. 그러면서 이게 또 한 몇 시간 지나고 재봐도 144밖에 안 떨어졌네,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정상으로 안 돌아가지? 이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 먹는 거는 꼭 같은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 짜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혈압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올라, 빨리 올라가고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뭐예요?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그 50대 이후 그 왜 젊었을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금방 떨어졌는데 56세 60이 다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뭐 조금 짜게 먹었다 하면 후닥닥 올라가고 올라갔다가는 뭐예요? 잘 안 떨어지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잘 발달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60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양, 운동량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또 이제 50세 이후가 되면 이제 또 대충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맛있는 거, 비싼 음식 뭐 이런 거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결국은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하게 되면 이제 뭐 운동 안에서 모세혈관이 없었죠. 고지방 식사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모세혈관이 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잘 떨어지지를 않는다. 왜? 왜?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몸 안에 피가 5000cc가 있어요. 5000cc. 가 있는데 그 5000cc가 혈관 안으로 혈관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혈압은 어디에 미치는 압력이다? 이 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혈관이 나오지 팔로 가죠. 그 팔에서 여기서 혈압을 재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혈압이 높겠습니까? 모세혈관망이 꽉 줄어진 사람들이 혈압이 높겠습니까? 줄어요. 그 당연하죠. 그렇죠? 같은 5000cc가 있다면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혈관이 온몸에 뭐예요? 골고루 잘 퍼져 있으니까 쉽게 혈압이 올라가지를 않는다. 근데 모세혈관이 줄어져 버리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일반 도로들이 다 망가졌다. 차가 못 당긴다. 그러면 자연히 고속도로가 더 막힐까 막힐까? 막히죠.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셔도 이 뉴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운동을 착실히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뻗어나가서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망에서 이 피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일단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혈압 문제는 자연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 이 당뇨, 고혈압 이런 문제는 동맥경화 이런 금방 좋아져요. HDL이 생산돼가지고. 다 해서 혈관이 다 다시 열리고 뭐 스텐트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스텐트를 받고 해도 뉴스타트를 안 하면 언젠가 스텐트 박은 부위나 또 다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또 막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스텐트를 박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딱 하면 모든 면에서 자연 치유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트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돼 있어. 너무 쉬우니까. 쉬우면 어떻게 해? 쉬우면 돈이 안 벌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쉽다. 쉽다.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어렵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쉽게 하면 막 돈이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옛날에 어렵게 할 때는 벤츠 차를 두 대나 굴렸거든. 먼저 쉬운 거 하니까. 예. 네. 뭐 기아로 막 대충 해야죠. 근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타던 벤츠보다 요새 기아 소렌토가 훨씬 나아요. 왜 나은지 아세요? 옛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1970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후방 카메라, 내비 이런 거 없었어요. 벤츠에도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기아 소렌토에도 다 뭐, 그 당시는요, 추운 날, 턱 앉으면 엉덩이 떳떳해지는 것도 없어서 벤츠인데도 훨씬 좋아요. 그 당시 벤츠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무선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면서 뉴스타트 하시면 여러분 만병통치가 된다.